안녕하세요. 오늘도 10가지 QA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요. 저희들 가구를 보면 헬리콥터 제작이 가능하죠. 근데 질문자는 헬리콥터 만든다. 이게 말은 쉽지. 혼자서 어떻게 헬기를 다 만들까요? 사람이 과연. 그래서 헬기 대신에 열기구 도안을 추가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 그래서 당신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ATV도 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헬기에 관련된 질문하는 게 약간 뜬금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헬기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바로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벙커 리셋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벙커 리셋을 좀 추가해주면 어떻겠냐? 동전 25개 정도 사용해서 벙커 리셋 시스템을 추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 자체는 긴데, 이번 크리스마스 관련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배터리를 사면 모듈레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알파 벙커를 리셋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만약에 이 벙커 리셋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면 한번 나중에 비슷한 시스템으로 게임 내에 추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벙커 리셋에 관련된 대답을 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생각은 뭐 저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 저희들이 맵 중간중간만 이동할 수가 있죠. 맵에 도착하면 오토바이에 내려서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맵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비를 잡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뭐 괜찮은 생각 같대요. 제작자들도. 근데 요 시스템을 이제 구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현재는 다른 거, 제 생각에는 멀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니면 ATV를 타고 좀비를 맵 안에서 때려잡는 건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합니다. 아직은 당장 바쁘대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멀티랑 관련이 있지만 뭐 멀티가 나오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잘 보면 채팅방 있죠? 저희들이 지금 채팅을 그 시스템 자체는 있어요. 근데 채팅을 못 합니다. 왜냐? 라디오 타워를 제작하라고 나오고, 라디오 타워는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팅을 못 하는 상태인데, 이 사람 질문은 그 친구들이랑 멀티까지는 아니어도 채팅 정도는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게임 내에서 채팅이나 귓속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좀 추가해주면 어떻겠냐? 너무 외롭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채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현재도 캐릭터를 누르면 이모티콘은 쓸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랑 교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멀티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채팅 정도는 미리 푸는 거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네, 그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약간 좀 시기가 늦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언제 하나요? 하고 질문한 거고, 답변은 뭐 나와 있죠? 모두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은 뭐 질문 자체가 긴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좀더 레어한 아이템이 나오는 새로운 박스를 추가해 줄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쌍권총, 구리, 스틸, 전자회로 이런 아이템들 있죠? 이런 희귀한 아이템들을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 다음 단계, 레드 쿠폰 상자 다음 단계 상자를 만들어 줄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염된 상자라고 있어요. 이 초보자 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 이 감염된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애시드 베스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자 자체를 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약을 하면 이미 이런 희귀 아이템을 드랍을 하는 상자는 존재하고, 그게 감염된 상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좀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감염된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애시드 베스도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몇몇 분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몇몇 분들은 업데이트 이후에 무한 로딩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후에 로딩만 하다가 게임이 접속이 안 된대요. 이런 문제에 걸린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있어요. 고쳐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패치를 준비 중에 있고 조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조건, 메모리 공간이, 해당 기기의 메모리 공간이 200메가바이트 정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핵을 사용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핵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해당 버그에 걸린 사람들은 메모리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해당 패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패치를 통해서 무한 로딩 버그를 고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플을 지우지 마시고 기다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플 잘못 지우면 데이터 다 날아가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은 굉장히 짧죠? 소리가 좀비를 끌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소음 시스템이 적용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쏘면 시끄러운데 소음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뭐 총 쏜다고 주변에 있는 좀비들이 뛰어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음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이제 필드나 벙커에서 총기를 쓰면 주변에 있는 좀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뛰어오는 그런 시스템 있죠? 그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질문은 블루홀 제작사가 제작한 배틀그라운드 있죠? 그게 얼마나 유명한 게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라데온 내에서 나중에 멀티가 열리면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그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가 맞아요. 요거 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멀티가 열린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막 서바이벌식으로 서로 죽이다가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 한두 명을 특별한 보상 주는 시스템으로 이런 이벤트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작자분들도 자기들도 배그를 좋아하고 배그 시스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들 생각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시스템이 열린 다음에 배틀그라운드처럼 1인 생존 시스템 이벤트가 추가될지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질문이 도우미 AI 관련된 질문인데 AI를 저희들이 때려잡죠. 잡아다가 AI 노동을 좀 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노동시키면 뭐가 좋냐? 가구 제작 속도가 상승하는 그런 버프가 있어요. 게임 내.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버프 자체 원리는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AI를 잡아오면 좀 가구 회전 속도가 좀 빨라지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추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이 관련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의 이제 관련된 이벤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가지 QA를 알아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한 로딩 버그가 빨리 고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빨리 해당 패치가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